자자, 자리에 앉아라. 선생님, 류은이는 오늘도 학교 안 와요? 응, 오늘 아침에도 류은이 어머니랑 통화했는데 감기가 심하게 걸렸다는구나. 에휴, 류은이 걱정이네. 진짜 진욱이 너는 정도 없냐? 하여튼 지 생각만 하고 배려할 줄도 모르고. 뭐라고? 배려? 너네야말로 내 입장을 조금이라도 생각했으면 이렇게 행동할 수 있겠어? 뭐 뭐라고? 나는 뭐 동네 부기야? 내 의견은 없는 거야? 걔가 좋다니까 그래 고맙다 하고 사귀는 게 맞는 거야? 진욱아? 너희들 참 쉽다. 사람 마음이 니들 마음대로 되는 거냐? 철 좀 들어라. 지훈이 너 어디가? 내 편 들어야지. 철 좀 들어 진짜. 진욱이랑 삐약이는 뭔 죄냐 에휴. 범수 너까지 왜 그래? 옆에서 억지로 웃으면서 도와주는 삐약이가 애잔하다. 쟤 지금 며칠째 억지로 웃는 거 안 보여? 너네 단체로 싸웠니? 무슨 일이니? 아, 아니에요 선생님. 야, 나 오늘 여기 엄청 고민하다가 나온 거거든? 그러니까 제발 부탁할게. 오늘은 무릎 꿇지 마. 나도 그날 후회했어. 오늘은 그러려고 나온 거 아니야. 아, 그래? 그동안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. 걱정만 하도 이제 끝낼 거니까. 어차피 첫사랑은 안 이루어지니까. 미안하다 류은아. 나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해도 돼? 뭐? 뭔데? 한 번만 만져보고 싶어. 네 목적. 어? 류은이 왔네? 안녕 얘들아. 안녕 진우가. 그래 안녕. 우리 류은이 오늘 씩씩하네? 그럼 아무렇지도 않아 이제. 다행이다. 하, 날씨 좋다. 오빠들도 똑같네. 애들도 아니고 뭐 저렇게 땀 흘리면서 뛰어놀아. 유치해. 류은아 혼자서 뭐해? 그냥 날씨가 좋아서요. 오빠는 왜 그렇게 운동을 해요? 안 더워요? 스트레스 풀리잖아. 호빈아, 음료수 마실래? 응, 진우야. 같이 가자. 류은아, 그럼 또 보자. 안녕. 우와, 뭐야? 진욱? 저 오빠 진짜 엄청 멋있다. 첫눈에 반했어.